수려한 자연경관이 감동을 자아내는 섬 대마도. 가깝지만 먼 그 섬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배어 있습니다. 대마도를 떠도는 사삼의 넋, 그 아픈 역사를 기리는 이들의 발길을 따라갑니다. 한일 양국 갈등과 우호의 역사가 모여있는 섬 대마도. 특히 대마도 남동부의 항구 도시 이즈하라는 역사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다시 일으켜놓은 덕혜옹주 결혼 기념비를 비롯해 조선 후기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 통신사들의 첫 기항지였음을 기억하는 장소들 역시 그 긴 역사의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의 초입, 해마다 이맘때면 제주에서 대마도를 찾는 발길들이 모입니다. 대마도 4.3 희생자 위령제는 4.3 일본인 모임 한라산회가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70주년 추모 행사를 그것도 일본 분들이 하는 자리에 유족을 대표해서 와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우리 7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영령들께 회환도 드리고 같이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모국의 역사가 아님에도 가슴으로 4.3 희생자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한라산회. 유족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본에 勉強するんではなくて直接제주の現地に行って春さんの会として43の事件を現地でちゃんと知って 遺族の方たちと交流をしながらその事実を日本に帰って広め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活動をしています。春浦さんの会と言います。 제주와 대마도는 4.3의 아픔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대마도 쪽으로 흐르는 쿠루시오 해류, 그리고 그 중간에 제주가 있는데요. 지정학적 위치가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쿠루시오 해류가 오키나와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도를 거쳐서 대한해로 빠져나가는 해류인데 굉장히 강력한 해류예요. 그 쿠루시오 해류가 그 시체들을 대마도 해안으로 보낸 게 아닌가. 그 당시 제주대학교 해양학과 교수가 실험도 해봤어요. 페트병 실험. 페트병 실험을 해봤는데 페트병을 200개를 제주 한 앞바다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쿠루시오 해류가 결국 도착하는 곳은 여기더라. 대마도더라. 4.3 당시 군경 토벌대에 의한 진압작전 때부터 예비검속이 실시될 때까지 수많은 제주도민은 바다에 무참히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대마도 해안가에 표류된 수많은 시신들. 이름도 없이 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이 결국 해류를 따라 이곳 대마도까지 온 경위는 마을 해안 익숙한 모습의 쓰레기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참히 희생된 4.3 원혼들은 쓸쓸한 이국 해역에서 어떻게 잠들었을까요? 대마도 사고미나토 해안, 이곳엔 아주 뜻깊은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안으로 표류된 4.3 희생자들의 사체를 이곳 주민들은 정성스럽게 안장했고 2007년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백중맞이와 춘추분의 첫날에 공양을 올리는 마을 사람들. 제주가 놓쳐버린 4.3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 느낌이 차차하고 그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구슬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 영혼들이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今年 제주に行って 予備検測の話を 過去の焼酎芋のアルコール工場ですかね。あそこで話を聞いて 今度対馬に行く中で福岡なんで。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억울함, 통안과 고난으로 삶을 빼앗겼던 사람들.
해류를 따라 제주에서부터 무심히 흘러온 물건들이 더욱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70년 전 해안에서 발견됐을 참혹한 모습들, 마음만큼 발길이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너무나 한스럽고 정말 너무나 막막한 마음만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위령탑이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은 그 표석을 이렇게 같이 논해서 그렇게 세우고. 대마도에서 한국이 가장 잘 보이는 한국 전망대에 닿았습니다. 저 시체가 여기서 올 때 여기 올 수밖에 없게 딱 생겨서 딱 꼬여가지고. 그러네. 저기 조그만 섬 조그만 거 보이시죠? 저기가 대군 자이대. 1949년, 50년도 그 당시에 억울하게 실행당한 수장된 분들이 올 수 있을 밖에 없던 그 과정의 경로를 삼다수 페트평이 알려준 게 아니냐. 그런데 참 전망은 좋은데 참 슬프고 이제 참 그렇네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 그 앞에 서니 그 안타까움은 더욱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척에 있는 듯 가까운 섬, 고향에 묻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4.3 원운들. 그 한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소리 없던 파도가 해안가에 닿아 흐느껴 우는 듯합니다. 대마도 4.3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4.3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무하는 몸짓이 바람과 숨결을 따라 흐릅니다. 대마도 4.3 희생자 위령제는 4.3 문학의 거장 김시중 시인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40수만 명의 수많은 예비검속자를 빨갱이라는 이름 하에 공공연히 학살 숙청을 가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바로 이러한 제노사이드적 학살의 선고가 된 참극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위령제 시간에 맞춰 저도 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16일 김시중. 질곡의 세월, 이제라도 그 한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4.3 사태에 저승격이 하던 영가운 신이 유황수중국의 좀들던 영가운 신이 오늘은 유황선왕기 둘러받아 저승초헌부. 희생자들을 정성스럽게 모신 마을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한과 눈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롯이 녹여냅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자칫 잊혀질 수도 있었던 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과제와 의무를 되새기게 합니다. 일본의 문제가 가장 기본에 있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일본과 조선반도 平和になることを祈って捧げました。 제주 4.3 수장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섬 대마도. 잊을 수 없는 역사, 잊혀져선 안 되는 아픔이 국경의 섬 대마도에 깃들어 있습니다. 제주 4.3 70주년, 국경을 넘어 기리는 넋. 그 뜻을 잊지 않고 함께 이어가길 바랍니다.